자지한 내비형님이고요. 파인 3.0 풀HD HD. 파인 3.0. 파인 2.0은 알겠는데 3.0은 전혀 다른 모델이야. 그러니까 파인 2.0은 내비랑 연동이 되거든. 파인 내비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잘 안만 호환이 안 되면 이제 과열되더라고, 과열. 전원잭이 일단 요따구야. 전원잭이 일단 호환, 일반 과거는 호환이 안 돼. 왜 요따구로 만지 모르겠는데, 스미스에서 이제 스미스 클럽이라고. 뭐냐? 상표만 이제 파인 거 빌려다가 자기네 브랜드 찍어서 파는 거 같아. 그러니까 총판이거나 또는 이름만 빌려서 쓰는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몰라. 자세한 거는 스미스 클럽에다 물어봐요. 얘네서 만드는 게 아마 이거 말고도 아마 이름 상표하는 게뭐 하이패스나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자세히는 몰라. 어디다 직접 물어보세요. 일단 집게를 물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아, 난 진짜 이런, 이제 좀 특화된 거는 여러분 진짜 난안 샀으면 좋겠어. 특화된 거는. 아, 지금 뭐 이게 좀, 이게 어정쩡해. 이게 AS 받기가 좀 이게 난 특화된 건 좀. 좀 왠지 한정판 느낌 나고 좀 좋긴 좋은데, 마치 옛날에 좀 티브론, SM 스페셜이거나 이런 특이한 거, 한정판도 아니고 좀뭐 마블, 아이나비 마블 이런 거, 난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그런 거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싫어해 그런 거. 일단 파인 드라이브라고 쓰고. 시간 확인하고 나가는데, 이건 뭐, 펌웨어. 펌웨어를 깝니다. 저는 그동안 또 중고 떼어놓은 게또두 개가 더 있으니까, 펌웨어를 또더 깔아보겠습니다. 또 하나 했어, 이렇게. 이건 중고 떼어놓은 거고. 너무 거의 걸레 수준이네. 이게 프리미엄 나이트 비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트 비전, 그러니까 뭐 군사용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야간 투시 기능이지. 요게, 그러니까 여기랑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또 화면이 커요. SQ100이란 모델인데, 얘는 또 화면이 커. 또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아마 또 똑같이 만든 물건이 아닐까. 심지어 비슷해. 또 화면도 크지? 어? 디자인 참 이쁜데. 이어서 이제 포맷 할 거냐? 확인. 펌웨어 깔고 포맷 시작. 이렇게 이제. 매뉴얼북 하나 달랑 들어있고, 매뉴얼북이 좀 생각보다 좀 얇아요. 전방북 같이네요. 이 보면 이제 펌웨어는 최신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메모리 관리, ADAS, 음성, 경고음은 음성이냐, 이게 또 비프냐, 음성이냐, 비프냐, 이게 또 되네. 음성 플러스 비프도 되고, 음성과 비프를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좋네, 이런 게. 응? 카메라 설정. 프레임을 30프레임, 영상 보정
선명도, 명암 조수, 선명, 명암 밝기, 차량모도, 프리미엄 나이트 비전. 프리미엄 나이트 비전 해놓으면은, 그래도 이제 GPS한테나 꽂아주면 이제, 날짜와 시간은 최신 걸로 잡아주고, 여기다가 또 플러스로 과속 카메라를 최신 걸로 업데이트하는 게 청소를 왜 에어로 하는 거야? 병신이야, 뭐야? 청소를 왜 에어라고 지랄이야? 옆집으로 날라가지 않나? 아유, 무식한 인간. 청소를 에어로 하고 앉아있어. 못 배운 건지, 등 떨어진 건지, 아유, 진짜. 저런 새끼들하고 싸우면 안 돼. 무식한 사람들하고 싸우면 내가 쳐. 싸우는 순간 내가 객기를 부리는 거야. 그냥 무시하고 살자. 피해보는 거 옆집, 그 옆집이 피해보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까? 개돼지하고 말하면 안 돼. Full HD, 펌웨어 버전. 시큐리티가 또 이뻐요, 또. 나는 이런 디자인을 좋아해. 똑딱이 스위치 있고. 이런 게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요게. 이게 또 강제로 빼면 부러져 버려. 앞뒤가 있는데, 앞뒤가 있어, 이렇게. 앞뒤가 있는데, 이게. 아, 진짜. 막, 어거지로 꽉 들어간 느낌. 꽉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이건 다른 걸 우측인 데에는 좌측에서 조이게 돼 있네. 이렇게 있고. 최신 걸로 업데이트가 됐나 한번 확인해 보고 와야지. 파인드라이브 3.0. 3.0 파인드라이브. 3.0 파인드라이브. 포맷하고. 요거 이제 망가지면 이제 AS 해줘야 되니까 AS를 이제 직접 본사로 보내면 이게 또 귀찮으니까 이제 여기서 중고로 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던가 말든가 해야지.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서 슬롯도 같이 교체해야 돼. 지금까지 이런 걸 이제 본사로 보내면 이제 바꾸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슬롯도 새로 안 들어가지. 이것도 다 불량 나면은 다 바꾸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 정상이고 또, 다 바꾸라고 해야지. 갈 때마다 AS 그냥 해주고.
지금 뭐가 남냐? 망하는 지름길이 있어. 이렇게 하고 전원 케이블 연결하고 이제 오늘 한번 넣어놓고 봅시다. 나머지 이런 건 이제 물 티슈 닦으면 되지. 3.0 파인 드라이버 무시해버리고 자 업데이트 시작.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게 이제 스미스 패스로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다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응? 똑같아. 똑같아. 응. 이거 스미스 패스로 AS를 보내면 안 되지. 파인 드라이브로 보내야지. 스미스 패스는 뭐 하는 곳일까? 옛날에 무슨 클라리온 한번 에이노드 하듯이 그런 식인가? 펌웨어를 깔고, 터치 보정하고, 화질 보고. 비비드 오토모티브 이미징 프리미엄 나이트 비전. 여기 뭐 잔뜩 쳤다 이거. 이제 뜨거운 물을 갖고 와서 이제 좀 닦아야지 이렇게 면봉으로 바꿔 비벼갖고 삭제 확인. 포맷이 빨리 되네. 파인드라이브 3.0 전방 녹화시네. 과속 카메라 이런 거는 뭐안 나오네. 안전 운행 도우미 경고. 볼 수가 없어. 어디 있는 거야? 일부는. 시계, 전방, 멈춰 있는 거 이렇게 돌아가고 C, 빠르게 돌아가기, D, 계속 K키, E, 밝았다 흐렸다 하나 보네. 오프하면 제일 오래 쓰지. A타입, 깜빡깜빡. B타입 돌아가기 멋있다. 좋네 이 타입이. LCD 밝기, 자동. 밝게 해버리고, 시계. 그러면 시계 하면, 메뉴 상시. 1번은 시계. 부팅하면 시계. 설정. 영상 보정.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뜨고 무슨 파인드랩 탱크랑 똑같이 뜨네. 그때 같이 나왔나 보다. 이 전원잭이 무척 밥맛 떨어지네. 되게 막아 매력이 존나 없어. 화질 볼까? 화질은 그럭저럭 잘 나오네. 이렇게 나와. 센서가 맛이 갔나? 왜 이렇게 나?
수치 보정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네. 녹화 진행. 네. 뭐 카메라 이렇게 다 깔았으니까 이제 팔면 되겠다. 아, 뭐 이뻐요 되게. 전원 케이블 내가 원하는 케이블이 아니니까. 전원 케이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얘네나 같은 데서 만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디자인. 얘도 디자인 마음에 들고. 요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싸게 하다 보니까. 싸게 할 때도 뭐 디자인을 뭐 새로 개발할 생각을 해, 왜. 기존에서 잘 팔린 거 다시 또 출시하면 되는 거지. 좋은 거는 재출시하면 좋겠는데. 좋은 거는 재출시하면 좋겠어요. 뭐 개발이고 디자인이고 하지 말고. 그럼 원가도 적게 먹히잖아. 아닌가? 옛날 게 연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잘 만들어갖고 비쌀려나 거꾸로. 그럴 수도 있겠다. 옛날 거다 보니까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또 비쌀 수도 있겠네. 뭐 시큐리티도 좀 은은하게 들어오고 네 가지로 바뀐다는 게이 잔만한 물건이. 아, 물론 내가 뭐 싸게 샀지만은, 응? 몇개안 남은 거 싸게 샀지만은 멋있는데 디자인 안테나나 서비스로 껴주고 좋죠 여러분. 큼지막하니 좋다니까. 10점 만점에 화면 좀 작긴 한데 이것도 이뻐. 10점 만점에 한 7점. 멋있다. 7점 주고 싶습니다. 18분 채우고. 예. 초채널 블랙박스 풀 HD. 박스도 되게 간지나는데? 16기가 기본 껴들어 있는데, 내비 형님이 하시면 또 32기가 때려 박아버리지. 요거는 뭐 딴지랄 할거 없이 요거 껴있는 거, 요 블랙박스 떼고 그대로 갖다 끼는 걸로 해야겠다.